방금 보신 것처럼 북한 응원단과 선수단은 남한 문물을 그대로 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 언론은 북한 당국이 혹시 모를 올림픽 망명을 막기 위해 밀착 감시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이번 평창올림픽을 위해 방문한 북한 사람은 선수단과 응원단, 기자 등 약 500명입니다. 미국 CNN은 북한 당국이 이들의 올림픽 망명을 차단하기 위해 밀착 감시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만약 올림픽 망명이 일어난다면 북한의 당황스러운 일인 동시에 주최국인 한국에게도 곤란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북한 방문단은 행사, 보안, 관리 등 3개 그룹으로 구성되는데 서로 의심 행동을 24시간 감시하게 될 것이라며 화장실도 혼자 못 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미 CBS 방송도 탈북자를 인용해 이탈이 불가능하도록 조처를 취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았습니다. They know the government would take their families hostage, she told us. They'd be putting them at risk. 이런 가운데 평양의 영어 선생님으로 유명한 재미 작가 스키 킴은 여성 응원단의 외모를 활용한 북한 정권의 립스틱 외교는 놀랍지 않지만 북한의 여성을 내세운 선전전을 수용하는 남한의 태도가 더 불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이태용입니다.